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시장이 연일 이래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그죠? 진퇴양난 이래도 해욕이 되고 저래도 해욕이 되고 인간은 해욕을 자주 되지만 잘 되지만 인간은 또 사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수들은 그 사악한 길을 잘 걸러서 잘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선수들은 어제 아침에 전화 주신 분, 어제 오후에 이제 오신 분들 각각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굉장한 팁을 내가 드렸는데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잘 따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났을 건데 아마 두 분은 큰 돈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전화와 이제 하여튼 뭐 자그마한 케이크 선물을 주시길래 대단히 감사하다는 전화를 내가 한통 하면서 지금 방송 마이크를 잡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어제 내용보다도 일단 이제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들고 2-3년 들고 가면 주식을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이 종목들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 뭐 2천만 원씩 또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1천만 원씩만 다들 들고 가더라도 10종목 나누어서 2-3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안 배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100% 뭐 이 종목들이 다 간다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종목을 들고 가면 기본적인 회전에 의해서 사이클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가지고 간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걸 또 한번 강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현혹이 잘 돼요. 그냥 뭐 쉽고 수월하게 이길 수 있고 놈들이 이제 더불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잘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큰 돈을 손실을 보고 그러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뭐 그래서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깨우치는 분들은 틀림없이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도 못 깨우치고 계속 주식을 해요. 이때 내가 이 자리에서 딱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지다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꼭지다 헤드앤숄더다라는 거 방송에 던져놨어요. 그거 준비하라고 이 자리에서 자산의 50%만 가지고 움직이고 이 자리에 이렇게 묶고 돈을 흐름을 가지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자산의 30%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50% 놔둔 상태에서 30%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움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면요 내 그쪽에 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시장 우선으로 종목을 선택하라고 시장이 빠지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기 이전에 내가 어제 이제 아침에 이게 S&P500이에요. 아침에 시작 가격이 어저께 이 가격이었거든. 이 가격 아침에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매수를 하면 무조건 100% 먹는 자리다. 100% 먹는 자리. 오늘도 답은 다 나왔습니다. 코를 잡아라 그랬고 동생이 어저께 이제 4시쯤에 와서 갔는데 4시 시간이 이때가 이 시간입니다. 내가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이 시간대는 좀 흘러 내리. 오늘 100% 먹는 자리다. 네 용돈 벌게 해줄 테니까 그냥 코를 잡아라. 코를 잡아라 그랬어요. 뭐 했었으면 돈을 벌었을 거고 안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100%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양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내용이 있어요. 이거 간단한 대학이 하나만 해버리면 나오는 거거든. 매일 나오지는 않고 분봉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매일 뭐 상방향 하방향 10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 일봉은 매일이 안 되겠죠.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일봉 속에 이제 분봉이 있고 주봉 속에 일봉이 있고 주봉 속에 일봉 속에 또 분봉이 있으니까 월봉 속에 주봉이 있고 주봉 속에 일봉이 있고 일봉 속에 분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움직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내가 말씀드렸고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고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이 원래 그래요. 우리 시장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흔드는 시장이 맞고 자산의 30%는 대행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행주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연거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하튼 자산의 30%는 매수를 하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가는 여기서 3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좀 더 밀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런 파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 안에서 주봉으로 가서 이 안에서 좀 더 밀렸다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밀어주면 신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더 밀어주면 여러분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방송에서 아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안 하고 남들이 질러라 할 때 나는 하지 말라 했고 남들이 빠진다 할 때 나는 살아 했습니다. 이거 100% 다 맞았습니다. 100%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현혹 잘 된다 아닙니까? 나한테 현혹 됐어요.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항상 우상향입니다. 지금껏 우상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주식시장은 다우가 뜬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뜨는 게 아닙니다. 다우가 밀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남들이 10% 15% 먹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 3%밖에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밀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6만 원이 깨진다고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8만 원, 7만 원이 깨진다고 말씀드려요. 100% 이거 7만 원, 6만 원, 8만 원 깨집니다. 삼성 그 SK 하이닉스 8만 원 깨집니다. 100%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6만원 깨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곤두박질 치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지 얘들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다 받쳐져 있거든요. 얘들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이 받쳐집니다. 시장이요 그렇게 쉽게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번 강조드리고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빠졌던 종목을 우선적으로 잡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